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지요. 추모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참사 직후부터 나왔는데 오늘 그 공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시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여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제 뒤로 전광판이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전광판에는 참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무사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14개국의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국적이 다양했던 만큼 모두가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전광판에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일상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추모 공간을, 추모의 뜻을 담아서 사진을 게시해 넣어서 추모의 의미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마련한 작가는 예술 감독은 이 길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예술 감독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태원 참사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완성이 되었다라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는. 네, 아직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 문제가 종결이 돼야 길도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기다려왔던 공간인 만큼 유가족들의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추모 공간 공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추모 공간 공개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모 공간이 생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유족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는데요. 한 참석자는 이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다행이다 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용산구처 또는 서울시에 저희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주기를 앞에 두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항시 기억하고. 네, 지나가는 시민들도 처음 공개된 추모 공간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